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오키나와에 있는 유일한 곤충샵을 놀러 왔는데요. 아마 안쪽이 좀 작고 좁아가지고 제가 육성으로 말하기엔 좀 민폐일 것 같아서 들어가서부터는 제가 더빙을 할 겁니다. 어쨌든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만들어주세요. 파충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볼게요. 짜잔, 짜잔. 오, 용품들이 우선 있습니다. 곤충 젤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란목 품질이 되게 좋아요. 오, 우리나라 나무랑 거의 비슷한 종류의 나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조금 목소리가 섞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그 톱밥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곤충 샵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톱밥을 생산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와, 여기 비코아 잡지. 제가 예전에 이걸 많이 많이 봤었어요, 진짜로. 와, 여기 보이세요? 일본 기네스가 지금 왕사슴벌레가 9cm예요, 9cm. 그래도 넓적사슴벌레는 우리나라가 이겼죠? 진짜 멋있네요, 여기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와, 이 친구는 13cm짜리래요. 그리고 헤라클레스 원명아종. 여기에도 헤라클레스가 있네요. 와, 얘 135.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는 코카서스. 와, 여기는 아틀라스 소형 친구들도 있고요. 청동풍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키나와의 유일한 곤충샵이에요. 와, 파충류 용품도 있습니다. 오,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와, 근데 용품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용품들이 되게 많아요. 오, 그리고 비코아 잡지도 판매 중이죠. 보면은 안테우스도 있고요. 안테우스는 조금 작네요. 애기 안테우스들. 오, 그리고 헥사페리. 사이즈 엄청납니다. 멋있다. 지금 젤리를 먹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색깔이 진짜 무지개 색깔을 띠고 있는 미엘러리 친구가 있네요. 5cm라고 합니다. 여기는 5.5cm 수컷, 여기는 앙컷. 와, 와, 호스필드인데 진짜 큽니다. 여기 동해르만이랑 호스필드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루시 레스네이크. 그 다음에 켈킹입니다. 켈킹.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 그 다음에 볼파이톤. 그 다음 볼파이톤이에요. 아, US10이라는 거 봐서는 미국에서 온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얘 되게 이쁘다. 얘 색깔 되게 이뻐요. 와, 여기 있는 육지거북이 진짜 이쁩니다. 설가타랑 레오파드 있는데 저 안쪽에 있는 레오파드 진짜 이쁘네요. 와, 그 다음 페이블란 밀크 스네이크. 콘스네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레오파드 게코가 있는데요. 슈퍼스노우 친구가 있네요. 가격은 그리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클리스. 여기는 워터드래곤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구아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태구도 있네요. 잠에서 깼어요. 미안해. 사바나 모니터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귀여워요. 안녕. 안녕. 와, 근데 웬만한 샵에 있는 생물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볼파이톤 성체들이 있고요. 여기는 블루텅 스킨크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케이 게코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친구는 엄청 크고 엄청 건강해 보여요. 안녕. 다음 사이드 스킨크도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많은 장수풍뎅이까지 보이십니까? 이게 장수풍뎅이 위력입니다. 제 곤충 아파트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와, 여기 베일드 카멜레온 있다. 자, 여러분들에게 카멜레온 친구들까지, 기라파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 알키데스 친구는 단치랑 장치로 나뉘는데요. 이 친구는 단치 알키데스입니다. 가격은 4만원대인데 굉장히 싸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방금 같은 종인데 장치 알키데스입니다. 턱이 얇고 긴 장치 알키데스. 이 친구도 가격이 똑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뷰세팔러스가 있는데 뒤집혔어요. 됐다. 이렇게 줬습니다. 제가 뷰세팔러스. 자, 여기도 뷰세팔러스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필리퍼. 여기 필리퍼라는 친구가 있네요. 필리퍼가 넓적사슴벌레랑 거의 똑같은데 굉장히 작고 턱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쁘다. 조금 저기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 화투프가 톱밥 속에 숨어 있었어요. 와, 근데 꽤 큰데요? 와. 자, 그리고 타이타노스입니다. 좀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 여기 타이타노스가 있습니다. 턱이 우리나라 넓적사슴벌레랑 확실히 다르죠? 쪽팔이 엄청 많아. 와. 가격은 싼 편이네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 이게 저거고 저게 저거여서 더 이상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곤충들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보고 배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부부 두 분께서 이 작은 샵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오키나와의 어느 정도 반려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고요. 같이 갔던 일행분이 화투풀을 찾아드렸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코로나 발생하기 전 작년 이맘때쯤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썸네일을 찍는다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쳐다보고 하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